안녕하세요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게 웬일인가?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이바라키현에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지금 군발 지진이 났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멈춘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오후 5시 52분경이에요. 5월 20일. 규모 3.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. 도쿄도와 멀지 않기 때문에, 또 지바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최근에 군발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도쿄도의 도쿄 23구와 이 나마시에서의 계속된 지진도 있었고요.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, 지금 우선은 수도권과 가깝지요? 우선 먼저 이 도쿄도와 가깝고, 그 다음에 이 지바현과 가깝습니다. 도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3구라든지 나마시하고 가까웠고요. 그 다음에 지바현과 가까운데요. 여기 보시면은, 이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지금 이바라키현이고 여기가 지금 지바현이고 이게 보소반도입니다. 이게 보소반도인데요. 이 보소반도를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이 보소반도는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히로시마 대학하고 나고야 대학 해양연구개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노티스를 한 것입니다. 발표를 한 것입니다. 이 거대한 지진이 이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해안가에 이 보소반도, 이 태평양 보소반도의 이 해역에 거대한 단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 히로시마 대학교, 나고야 대학교 해양연구개발의 기구에서. 이 거대한 단층대가 전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수도권을 끼고 있는 이 간도의 보소반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활성, 지하의 활성 단층이 하나는 160km, 하나는 300km 이상의 거대한 지하의 활성 단층이 있다는 보고를 히로시마 대학교, 나고야 대학교 해양연구개발기구에서 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 보소반도에 있는 이 해저에, 지금 해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하 이 해저에 있는,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? 우리가,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걱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렸죠. 이 해저에서의 이 헤드쿼터, 그러니까 저는 이그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그 본부가 이제 마리아나 오세 그 오가사와라 본인 제도 그다음에 이 저기 그 이즈 제도 그다음에 화산섬 그다음에 뭐 이오지마 섬이라든지 이쪽 라인이 걱정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게 바로 이 해저에 있는 활성 단층을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 해저에 있는 활성 단층들이 일본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동일본 대지진도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치고 올라오면서 이 헤드쿼터에서 일본의 지진의 방향과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. 그런 거죠. 그런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여기 보소반도에 보소반도와 가까운 지금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계속 나기 시작한 거예요. 지금 지바현 바로 보소반도가 있는 그 지바현 그다음에 이바라키현 계속해서 지금 지하 활성 단층이 거대한 그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거대한 지금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간도인 수도입니다. 수도 바로 보세요. 수도권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이 간도 지역, 이 미나미 간도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 이 이바라키현과 지바현 여기는 바로 이 도쿄도와 바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 폭발을 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보십시오.
지바현 보소반도 말씀드렸듯이 이 해역에, 이 지하 해역에 지하에 거대한 활성 단층이 있답니다. 히로시마 대학 나고야 대학 해양연구개발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. 160km하고 300km에. 여기 또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지진을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지금 지진이 나니까 이게 이 보소반도와 그이 저기 어디죠? 저기 그 이바라키현과의 계속되는 영향. 그다음에 이 도쿄도를 영향을 주면서 또한 이 도쿄도만 영향이 되겠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야마나시, 시즈오카. 왜입니까? 왜 여기 걱정하냐면은 물론 여기에는 후지산이 있는 것입니다. 수르가만의 그 대폭발도 걱정을 하지만 수르가만 그때 수르가 나이프 그 수르가만 쪽에 있는 거대한 트러프에 그 대폭발도 걱정하지만 후지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후지산이 저이 활성 단층들과 멀지가 않다는 얘기죠.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중국의 선전 제가 중국의 선전에 좀좀 장시간 있었던 과거에 장시간 여기 좀일 때문에 좀 약간 있었는데 그 선전 쪽에 그 거대한 빌딩이 70층이나 75층인가요? 뭐 거대한 빌딩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지금 있죠. 거기 선전 역시도 해안가예요. 따라서 그 해안가 역시도 그 뭐죠? 바로 홍콩과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. 바로 홍콩간 제가 그때 광주에서 선전까지가 한 1시간, 1시간 반 기차로 그때 선전에서 홍콩까지 뭐 바로였습니다. 뭐 거의 한 30, 40분 정도? 바로 해안가에 해안가.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그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. 어떤 시뮬레이션이 구마모 또의 최근에 계속 또 지진이 있죠. 말씀드렸죠. 이 아소, 이 칼데라 폭발과 그 다음에 여기 오이타현, 그 다음에 여기 에이메현에 있는 이 이카라 원전의 폭발, 그 다음에 난카이 트러프 제가 말씀을 걱정했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구마모토의 지진이 났을 때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 재팬의 도쿄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구마모토가 어쩌면 여기입니다. 이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났을 때 도쿄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 흔들린다라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. 일본에서. 일단 보십시오. 이 구마모토와 이 도쿄의 거리를 보십시오. 굉장히 멀죠. 근데 영향을 받는다니 구마모토의 지진이. 그렇다면은 오랜만에 중국의 지진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. 예,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요, 지금 이게 또 쓰촨으로 보이는데요. 쓰촨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 이 산샤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쓰촨. 제가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방송을 지금 일본 방송에 지금 집중하면서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우한이라든지 충칭 계속 폭우가 내리면서 토네이도까지 있었으면서 계속 큰 피해가 있습니다. 중국이 지금 여기 거기 또 나왔네요. 쓰촨 저기 이빈스 쓰촨성 이빈스의 꽁시엔. 이빈스 꽁시엔에서 규모 3.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9km이고요. 5월 20일 오후 2시 20분 05초에 네, 그다음에 지금 여기 그 중국의 18일부터 3일 전부터 해서 18, 19일 3일 연속 계속해가지고 지금 빌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선전이 여기 있죠? 선전, 광저우, 아우먼. 네. 여기 보시면은 이 선전이 여기 이 선전에 그 SEG 빌딩이 있는데요. 여기가 지상 75층이고 지하 4층 합쳐서 79층입니다.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18일에도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막 사람 대피하고 했는데 오늘 5월 20일에도 또 흔들렸습니다. 이 SEG 빌딩이 그럼 왜 흔들리냐? 물론 지진에 의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그 지나간 지진들은 지금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시면 바로 이 선전 옆에 보시면은 5월 1일 날 오전 4시 19분 33초에 광동
허우엔스 우엔청취 여기서 규모 2.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6km입니다. 이렇게 이 허우엔스에서의 지진이 바로 요 선전의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. 바로 근처에서 지진이 났으니까요. 그 다음에 지나간 지진들은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됐을 뿐이니까 이 지진들이 선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선전에 지금 그 지상 75층, 지하 4층, 차비 79층이 그런 거대한 빌딩, SEG 빌딩이 흔들렸을 수 있지만 저는 일본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. 물론 지금 구마모토의 그 지진이 도쿄까지 영향을 빌딩이 흔들리는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랬죠. 도쿄 구마모토의 거대 지진이 발생됐을 경우에 도쿄의 빌딩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실제 일본에서 있었고 따라서 오늘 지진이 난이 이빈스의 지진이 이 스촨 이빈스의 지진이 이제 이러한 지진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. 뭐 구마모토에서의 지진이 그런 단층을 따라 가지고 중앙부조선 단층을 따라서 뭐 도쿄의 빌딩이 흔들리는 시뮬레이션을 했듯이요.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저는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요. 그것도 있지만 일본처럼 이쪽에 큰 활성 단층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. 이 부분에 이제 일본 역시도 보소반도에 지금 거대한 지하 활성 단층 160km하고 300km 이상의 거대한 거대 지진을 발생한 그런 단층이 있다고 그랬죠. 그럼 이 태평양 해역만 있는 것이 아닌가? 아니라 중국에도 지금 그러한 거대한 활성 단층이 이쪽에 있어서 그 거대한 활성 단층이 영향을 줘서 이 선전에 75층의 건물을 흔든 것이 아닌가? 이 SEG 빌딩을 흔든 것이 아닌가? 라는 거죠. 이 선전에 여기에요. 이 선전에 그래서 흔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면 이게 맞다면은 이 거대한 지하의 해저의 활성 단층들은 일본의 그 지바현의 보소반도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흔들렸다는 것은 바로 그 인접 국가인 필리핀과 타이완, 대만과의 이미 SEG 빌딩이 선전에 흔들렸다는 얘기는 3일 전 18일부터 이미 이 거대한 지하의 활성 단층이 이미 요동을 어느 정도 이미 큰 요동이 있기 때문에 빌딩이 흔들릴 정도겠죠. 그렇죠? 물론 지진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진들. 하지만 만약에 거대한 지하의 활성 단층이 움직인 거라면 이 필리핀과 이 대만 이쪽과의 같은 그 영향의 상호 연관성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육구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라프를 염려합니다. 이 난세이 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이 육구해구는 여기에 지금 방파제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활성 단층이 이 중국의 선전을 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 만에 하나 상호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그 육구해구 이쪽에도 거대한 활성 단층이 당연히 있겠죠. 이 난세이 제도 쪽에요. 그러면 이쪽에 이 같이 상호 연동을 해가지고 이쪽이 필리핀 해판이지 않습니까? 이 필리핀 해판의 거대한 그 움직임이 이 유라시아 해판을 치면서 이 거대한 그 활성 단층과 이를 더큰 폭발을 일어나게 할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러한 거대 지진이,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층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곳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난세이 제도의
이 난세의 제도의 거대한 해저의 단층 전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이 류코 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 전체가 폭발할 수가 있다. 그럴 경우에는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하나의 특정 사건, 그 중국의 선전의 SEG 빌딩이 뭐 75층 건물이 지금 3일 동안 계속 흔들리고 있다. 단지 그거 하나만 볼게 아니라 단지 그냥 지반이 좀 약하든 약 지반이 좀 약한 이런 문제를 볼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해저의 지하의 활성 단층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활성 단층이 물고 물려서 계속해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진을 걱정하는 이유가 왜 걱정을 하나요? 이 단지 보시면은 구마모토의 지진이 구마모토 한 곳에서 물론 거큰뭐 사상자가 나겠지만 이거 하나로 끝난다면은 거기만 신경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도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일본 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왜 일본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겠어요? 구마모토의 지진이 도쿄에 있는 빌딩을 흔들리게 할수 있더라.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왜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겠어요?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자꾸.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구마모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결돼가지고 물고 물려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됐 나고야 뭐 저기 간사이 뭐 저기 에이메 나고야 뭐 도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걱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지하의 거대한 활성 단층이 만약에 선전의 SEG 빌딩 75층 빌딩을 흔든 게 맞다면 이 거대한 지하의 활성 단층이 생각해 보세요.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흔들린답니다. 그 선전의 그 SEG 빌딩이. 그럼 이 선전의 SEG 빌딩이 흔들 정도의 큰 요동을 칠 정도라면 지금 지하의 거대한 활성 단층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단층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. 난세의 제도 쪽에. 그이 난세이 제도라는 것은 이 오키나와 쪽이지 않습니까? 류코해구, 오키나와 트러프, 그렇죠? 또 필리핀 쪽이란 말입니다. 이 필리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. 이 필리핀 쪽에서 또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대한민국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고 좀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중국의 원전을 건들 경우에는 말씀드렸죠? 편서풍을 타고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.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광둥성 이쪽하고 이게 다 지금 원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? 광둥성에 이쪽에 원전이 있다고요. 여기 하이난다오. 여기도 원전이 있어요, 지금. 여기하고 여기 하이난다오. 여기가 그 중국의,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. 뭐, 중국인들도 결혼식 할때뭐 자주 놀러 가고 하면 그런 좋은 곳인데, 여기에도 원전이 있습니다. 광둥성에도 원전이 있고요. 근데 그 원전이 있는 곳에 지금, 거대한,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, 거대한 지하 활성 단층이 지금 폭발을 하고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있는 게 맞다면,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쓰나미가 거대한 죄송합니다. 거대한 지진 해일이 거대한 지진 해일이 그이 중국의 그 하이난다오 그다음에 광둥에 이 원전을 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.
물론 중국의 특히나 이 선전이라든지 그 홍콩, 뭐 광저우라든지 뭐 이쪽은 대한민국의 저기 한국 분들도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살아요. 교민분들도 많이 계시고.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것도 당연히 큰 걱정이죠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사시니까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원전을 건들 경우라면은 이게 또 걱정이란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만 또 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이 원전은 냉각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제가. 그러니까 이 원전이 중국의 전역에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활성 단층이 연결돼 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쪽으로 해가지고 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상하이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? 곳곳에 있어야 다 지금 중국에 이 해안가에 다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연안 쪽에 다 지금 몰려 있단 말입니다. 지금 이게 원전이 이쪽에 지금 크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. 이쪽에 크로시오 해류가. 偏서풍이 이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불고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거죠. 뭐 2016년도에 뭐 2017년도에 어떨 때 대한민국에도 뭐큰 5점 대지진이 있었다.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의 지진의 규모,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의 상호 연관성. 일본의 지바현과의 상호 연관성. 그 다음에, 중국의 5월 18일부터 19일, 23일 연속 지금 선전의 SEG 빌딩의 지금, 75층 건물, 지하 4층, 거의 79층이에요. 이 높은 빌딩이 흔들린다, 3일 연속. 그건 뭐냐? 단지 그냥 지반이 약해진 것이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.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진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? 아니면,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, 단지 지반이 좀 약하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, 정말로 일본에서 그 발견된 그런 보소반도의 거대한 지하 활성 단층과 같은 그런 단층이 이곳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그 단층 전체가 움직인 거다. 왜냐면은, 3일 연속으로 그러한 79층의 빌딩이 움직였을 정도라면은, 단층 전체가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. 단지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런 79층 높이, 최고 높이 다 합쳐서 지하까지 79층 빌딩이 3일 연속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? 힘들다고 봐야죠. 따라서 저는,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겁니다.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은 물고 물리는 관계. 참 도움이 안 되죠. 양쪽 국가 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